해마다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월동 상가 한 켠을 막아 전기 판넬을 깔고 추위를 돕고 자던 그날이 기억의 갈피에 피어난다. 스노폴이라는 문명의 도구로 야무지게 가렸다지만 시린 창살 틈으로 하얀 설이 꽃이 되어 피어나고 식어진 온기와 울컥이는 이부자리 그 소리와 칼바람 소음이 뒤섞인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새벽이었다. 젊은 전도자의 차가운 의자를 적시던 그 새벽의 눈물이 흘러 기온의 강을 이루고 대륙을 지나 열방 곳곳에 아름다운 하원을 이루고 저 시온의 들녘까지 백만송이 꽃이 피어나고 있다. 마지막 때를 알고 먼저 깨어났다는 책임 하나로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 지구적 운명을 바라보며 목 놓아 울고 외치다가 성대결절에 목소리를 잃고 서럽도록 울고 떠올며 예레미야가 불렀던 애가를 불렀다. 아, 때로 서럽고 아픔을 휘감던 30여 년의 세월이었지만 뜨거운 심장을 가진 글로리 공동체 코뿔소의 야성은 마지막 소망을 향해 진리의 창을 들고 비나스처럼 전진한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갈 때 누구도 우리를 멈출 수 없으리라. 이제 우리는 사랑하시는 그분이 떠나실 때 던져주셨던 다시 올 약속을 기다리며 고이고이 준비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옷걸음을 여기며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30년의 세월의 매듭을 메고 신발끈을 다시 조인다. 다시 달려가자.